도롱원에서의 싸움 후에 나는 조선의 청으로 봉탁을 토벌했다. 하지만 봉탁의 부하들이 단결해서 나는 황도로부터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황도를 쫓겨난 우리들은 운하지만 원소의 신세를 지고 있다. 이번 원소는 공손찬과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우리들에게도 출진의 의뢰가 왔다. 원소는 꾸물거려서 마음에 안 들지만 마침 심심하던 참이다. 공손찬 떡이 인나의 무릎 비틀어버리겠다! 시시하군! 어러지의 호의 따위 못해먹겠다! 봉선님은 언젠가 귀족 따위는 닿지 못할 높은 곳에 오를 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이서 꼭 참아요. 우리들은 공선찬을 공격한다! 옆으로는 산성을 공격해 적을 막으라! 영광 녀석, 이럴 수가 없어! 당분간은 상태를 보기로 하자!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을 쳐주겠다! 옆부군이 적의 폭병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둬라! 원소 녀석! 나를 미끼로 쓰다니! 빨리 장현을 쓰러뜨려 신용을 얻으세요!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쳐주겠다.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쳐주겠다. 대기하여 죽은자 도전을 마치지. 객쟁이는 우리가 죽음을 떠나서는 당당히 적에 맞서라! 여포 녀석,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굉장하군요!
계속 당하고 있지는 않아.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가지겠다. 꽤 하는구만. 혼자인가? 죽고 싶냐고.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을 쳐주겠다! 혼자라니 저돌적인 놈이로구나. 오래간만에 강적도 만났구나. 적장을 쳐주겠다! 그대 혼자인가? 하나님 용서는 없다. 굉장하군요. 맹세를 어기지 않기 위해 여기는 물러난다. 적장을 쳐주겠다. 대로 가서 못한다. 다음에 만날 때는 반드시 이기겠다. 적장을 쳐주겠다. 여포의 활약만 눈에 띄는구나. 믿을 수 없는 놈인데. 아군은 뭘 하고 있는가? 명가가 이끄는 군대의 웅장한 모습 보여주어라. 여포 따위에게 뒤지지 말아라. 전군 공격 개시!
여사님, 아군의 승리가 가깝군요. 공손찬과 도적 장애는 섬멸했다. 이것으로 화복 일대는 원시 가문의 것이 되었다. 여러 장군들의 힘에 의해 명가의 위강은 보다 찬란해졌다. 우리 군의 국력은 충실하며 병사들도 자신감으로 넘치고 있다. 나머지는 한 왕조가 이전의 위험을 되찾아준다면 좋겠지만